한번 이렇게 급하게 이어라 제맛이죠. 약점은 이제 오른쪽 허벅지고요. 레벨 보안카드 있어야 된다고? 연계인님 어서오세요. 버퍼링이신가?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갔다 하시네. 자, 왼발이죠. 아, 총알이 없는데? 총알 내놔. 오케이. 나탈리아가 몇개 들고 있었군요. 아, 또 있는데, 아, 있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오, 케이스. 탄약 케이스에요. 왜 온가요? 열쇠 찾아야지. 열쇠 찾아야지, 열쇠. 굳이 아이템 먹으려고 온 거야? 반대쪽인가 봐요. 일단 열쇠부터 얻어봐야 되나봐요. 잠금 키를. 저기 하나 더 있군요. 어떡하지? 총알이 없어. 하지만 샷건 총알이 있지. 기분 탓이겠죠? 걷지 않는다고요? 네. 이런 데서 걷고 있으면 위험하죠. 이런 데 걷고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총알이 없는데? 큰일 났다. 머리? 자, 저는, 쟤는 불이 약점이기 때문에, 불이 이용하면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야,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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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유, 계단 오마가. 자, 우로보로스 바이러스에 대한 보고서래요. 1. 우로보로스 바이러스는 유기물에 뿌리를 내린다. 시체에 감염될 경우 핵이 생성되고, 그 핵 주변에 유기물을 자조직해 시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2. 핵은 유기 조직의 성장을 통제한 통제소의 역할을 하며 핵이 파괴되면 소생 절차가 무효가 된다. 3. 유기물질을 전파시키는 능력이 극늘어났다. 표본 이 시설에 봉쇄 조치를 뚫는다면 이섬 전체는 공동 묘지로 변하고 말 것이다. 보안 조치는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르보로스가 이제 그 바이자드 5에 나오는 바이러스고요. 흔히들 짜파게티라고 불리는 그 바이러스죠. 예, 그렇죠. 간 때문이죠. 보안카드가 없어요. 자, 연구원 일지. 오늘부터 우르보스 바이러스를 시체에 사용했을 때 효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자, 매일 우리 연구실 앞에서 앞까지 다수의 시체가 배달된다. 우리에게 연구 자료가 부족하지 않도록 스튜어트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즉시 시체에 바이러스를 주입했다. 시체는 마치 꼭두가시, 그것도 공격적인 꼭두가시처럼 다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번 연구가 점점 더 생물병의 개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다. 예? 아니요, 언제 그랬다고. 어, 카드키요, 카드키. 레벨 1 보안카드죠. 잠깐만.
아우 레벨 2지 이건. 아 진짜. 아 기분 탓이야. 버퍼 걸려갖고 빠르게 읽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 버퍼 때문에 그래. 버퍼 때문에. 아프리카 사랑해요. 피시험 표본팩이 길어 피시험체에게 살해당한 연구원의 시체는 관찰실 뒤편의 영안실로 보내졌음. 시체의 살균 처리 완료. 열쇠와 같은 개인 소지품 또한 살균 처리 후 영안실에 보관. 열쇠가 없다고? 야, 쇼크 다녀 여기? 쇼크신 줄 알았는데. 아까 거기로 가야 되네요. 지하 쪽에 있던.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동안 다 잡아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야, 야! 갑자기 왜 나의 길을 막고 그래? 열쇠, 알코올, 감염병은 전제나 좋죠. 벽돌이구나. 자, 약점은? 에이, 설마 그렇게 씁니까? 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나탈리아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투시가 적의 위치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꽝을 알수 있어요. 근데 적이 안 열면 돼요. 엠블럼 열쇠 찾았죠. 나탈리아의 능력은 이럴 때잘 활용해야죠.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잡았죠? 전 절대 빨리 끝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트로피도 받았네요. 몇 마리 이상 잡으면 주는가 봐요. 느긋하다뇨. 자기 딸 구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엠블럼으로 잠겨있던 집 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 방으로 갈 거예요. 자, 지혈대고요. 에어파츠 상자. 아, 이거 먹어야지. 예?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봤는데. 뭔가를 보셨으면 기분 탓이겠죠.
잠깐만. 여기까지 왔는데. 키를 줘야지, 키를. 이 방이 아닌가? 이 방이 아닌가 봐요. 아, 로딩, 로딩. 일로 와, 빨리 와. 안쪽으로 몰고. 저건 뭐 지금 총알이 없으니까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냥 무시해야죠.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요? 한다. 일단 저 파란색 쪽으로 따라가 보죠. 아, 저기 방이 있었구나. 아까 읽었던 거잖아. 연구소장 일지 2. 자, 오늘 스튜어트가 와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오로보스 바이러스의 표본을 전달해줬다. T4보스 작업은 마무리되었으니 이제부터 오로보스를 작업할 것이다. 그를 위해 시설의 지하층이 특별히 용도가 변경됐다. 알렉스님의 탕후를 시켜놔 해서 계속 일한다는 것이 흥분하실 수 없다라고 하네요. 자, 카드키. 갑자기 왜 탄창을 주지? 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광고 안 틀어도 돼. 빨리 깨고 가면 돼요. 저때 치킨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쉽긴 했는데요. 더 이상 더 포기할 순 없어요. 어차피 저에겐 전자레인지가 있으니까 눅눅해지지 않기만 바라고 있는 거죠. 아까 레어파츠 하나 먹었나? 충전 사격이군요. 자, 열어. You must be exhausted. 뭘 쉬어? Need a break. I'm okay, Barry. 그렇지. Thanks anyway. 역시 나탈리아. 사회생활 할 줄 아네. 잠깐만.
애들이 이렇게 또 많죠? 도구는 쓰라고 있는 거니까. 왼쪽 발목을 숨겨놓고 있었어? 애들이 이제 와 굉장한데. 오, 애들이 끼를 부리네. 허브 지할 때까지 받을 거요. 라이프 탄이 없는데. 화염병. 자, 문 열어. 똑바로 가르쳐줘, 똑바로. 좋아. 야, 너 뛰어내려? 의리 없이 그럴래? 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Just a little longer. Hang in there. 발사하기 전에 빨리 써, 지열. You're doing good. 그렇지, 그렇지. 굿. 좋아, 좋아. 아, 저건 또 왜 나와? 아니, 문을 잠근다고? 야, 야. 다 잡을 때까지는 안 보내준다고? 와, 이런 게 있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총알이 없는데 어떡하지? 안 됐다. 그 일할 때가 왔다. 나텔라, 일하자. 여러분이 스킬을 찍어놨군요. 이제
벨이나 클레어가 플레어블이 아니면 야! 야! 컴퓨터! 와, 니가 내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쳐? 와. 아. 아, 뒷골이야. 어, 굉장히 체크 포인트가 뒤에요. 글쎄요. 아, 이거 왜 길어? 아직 알렉스를 만나지도 않았구먼. 줄을 안 죽잖아 넌. 너 괜찮아. 어디야 약점? 오케이 왼발. 빛의 액티브님 어서오세요. 일단 총알 다 본 것 같죠? 네. 자, 문 열고. 또 보스전인 것 같은데. 어디 아직 안 내려왔잖아. 아니면 일단 깨, 잡아야죠. 어디 안 오잖아 아직. 약점 어디? 그렇지 왼발. 내려오지 않았어요. 플스 방송이요? 아, 캡처 보드로 모노 타신 건가요? 아니야. 아, 그래요? 네, 보통 방송에 관련된 질문 같은 건 제가 잘 받는 편입니다. 노노는 지금 아 다 식었어 통닭 지금. 아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방송 노화 이런 걸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저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보통 근데 다른 분들은 예,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긴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 대부님 별 부상한 게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 몇 번쯤 다른 BJ분들 소개 영상 같은 것도 제가 가끔씩 만들어드리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타 BJ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 방송 소스를 받아가지고 한 번씩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네.
원래 이렇게까지 말이 빠르게 하는 편은 아니고요. 예,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좀 마음 같지 않네요. 한 시간 전쯤에 통과를 시켰는데 한 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캡처보드는 어떤 거 사실 거예요? 캡처보드도 가격이나 이런 것 따라서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슈퍼캐스트 X6거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외장형보다 내장형 먼저 생각하십시오. 외장형은 안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혹시라도 제가 약간 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절대 엑스모님한테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야, 아시쯔를 먹으려고 시켰는데. 예, 내장형으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에버미디어고, 예,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1로 나온 걸 사는 게 좋은데요. 그거는 PCI 익스프레스 1, 그 1로 나온 것 중에서 쓸만한 게 가격이 50만원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슈퍼캐스트 X 이걸 추천은 드리긴 하는데 단점은 슈퍼캐스트 X 여기 익스프레스 1에 박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래픽카드 꽂는 슬롯에서 다 꼽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인보드에 그래픽카드 꼽는 슬롯이 하나 비어있으면 예, 그렇긴 한데 10만원대 중에서 쓸만한 게 슈퍼캐스트 X6이고요. 다만 X6이 지원하는 슬롯이 익스프레스 2.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 슬롯은 존재하지 않아서 거기에 끼우시려면 필요한 것이 그래픽카드 슬롯이에요. 그래픽카드 슬롯이 하나 남으셔야 그 캡처보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확인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가형 모엠보드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 슬롯이 한 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다 잡았잖아. 그렇지. Alright, get in. 편집이라든가 프로그램 세팅 이런 것도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라서 마이크나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알려드립니다. 아니면 그 컴퓨터 메인보드 혹시 모델명이라도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검색이 가능해요. 모델명만 바로 치면 바로 나오니까. 그게 혹시 모르시겠으면 3D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DP라는 프로그램을 까시면 메인보드 명이 바로 뜨거든요. 그게 이제 컴퓨터 그 부품명 같은 걸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가 붙으면 보통 괜찮은 편인데 You know it? 잠시만요. 아 근데 뒤에 M이 붙으면 보통 그거라서 그 슬림형이라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제가 검색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픽카드 슬롯 일단 두 개거든요. 확인해 본 결과 예, 그래픽카드 슬롯이 두 개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개에는 예. 원래 그래픽 카드 꼽는 곳에다 꼽으시면 예. 그게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으신데 지금 현재 쓰시는 마이크라든지 사운드 카드는 어떤 걸 쓰고 계시죠? 사운드 카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설정이나 이런 게 좀 영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